하세요 이거 진짜.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말리입니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곳은 서울시 관악구 신림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신림역에 온 이유가 무엇이냐, 도전 먹방을 진행하려고 이렇게 왔는데요. 오늘 도전할 건 바로 찜닭이에요. 찜닭인데 찾아보니까 트러플 짜장 찜닭이라고, 짜장 찜닭인데 트러플이 들어간 그런 찜닭인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서 정확히 들어보고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 보실까요? 짠! 여러분, 신림역에 위치한 나는 남자닭이라는 찜닭 전문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나온 신 메뉴를 도전 먹방으로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사장님께 직접 도전 먹방 룰을 듣겠습니다. 사장님! 네?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 양은 트러플 짜장 찜닭 4인분 기준이고요. 20분 안으로 이제 드시면은 무료고 15분 안에 드시면은 3만원짜리 식사권을 이제 드리거든요. 다섯 장이요? 네, 양도 양수 가능하니까 지인분들이랑 쓰셔도 되고 독자분들이랑 나누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4인분이요? 네, 짜장 소스로 이제 찜닭을 만들어가지고 트러플 오일을 뿌려가지고. 약간 상상이 안 되는데 근데 맛있을 것 같아요. 그거 바로 준비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지금 바로 준비해. 아 감사합니다. 이번에 진행하시는 도전 먹방은 제가 첫 번째 도전이라고 하는데 오늘 한번 열심히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운 맛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아 진짜요? 매운맛은 어느 정도로 매워요? 단계가 네. 제가 봤을 때 1.5단계나 2단계 정도 아마 무난하실 거예요. 1.5단계! 그럼 1.5단계를 부탁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찜닭 종류가 진짜 특이한 게 많아요. 마늘찜닭, 커리찜닭, 크림커리찜닭. 짠! 오늘 제가 젓가락을 못 들고 와서 나무젓가락 이렇게 도전할게요. 아 맛있겠다. 찜닭이 완성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떨려. 제가 짜장 귀신이잖아요. 지금 짜장 냄새가 이 공간을 다 뒤흔들고 있는데 아 너무 행복해. 맛있겠다. 공간을 다 뒤흔들고 있는 건 뭐야? 어, 감사합니다. 두부김치. 어,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트러플 짜장찜닭 이렇게 나왔어요. 짠! 시킨다고 시키긴 했는데 아직도 김이 펄펄 나고 있어요. 근데 뜨끈할 때 먹는 게 맛있기 때문에 이제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기 전에 먹투 준비! 짠! 두부김치 한 입 먹고. 사장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맛있다. 그럼 면이 벌써 다 먹었네.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신사리 저희 그 국내산 냉장 닭다리 살롯만 해가지고 아마 좀 더 촉촉하고 부드러워요. 그리고 또 압력 소스로 제가 다 들어가지고 요리하기 때문에 어쩐지 약간 속소리 났었구나. 가장 면 벌써 다 먹었어요. 아, 맛있다. 사장님 건더기는 얼마 정도 남으면 성공일까요? 거의 그냥 야채들 보들보들 드시면 다 드신 것 같은데? 다 들어봤어요. 다 으스러진 것밖에 없어서 성공인가요? 네, 성공. 눌러주세요. 와. 8분. 8분이요? 초. 진짜요? 진짜? 생각보다 너무 빠르시다. 진짜요? 모든 것보다 더 빠른 것 같은데. 생각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어 대박. 어머 여러분 11분 53초가 남아서 8분 7초 걸렸습니다. 와 사장님 이거 맞죠? 네.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이거 맞아요 이거 진짜. 사장님 공깃밥 있어요. 아 역시 클라스. 국물이 너무 맛있어서 비벼 먹어도 맛있는데 볶음밥을 제가 해드릴까요? 볶음밥이요? 자작 소스에다가 네. 기가 막히게 네, 볶음밥 해주세요. 아, 진짜요? 네, 그거 하나 주시겠어요. 대박, 대박. 생각보다 너무 빨리 먹어서 지금 볶음밥 또 먹으려고요. 미쳤나봐. 짜장 플러스, 간장 플러스, 트러플 향이 샥 오는데. 성공 기념으로 다 시즌을 서비스. 감사합니다. 남은 소스에 이렇게 볶음밥까지 해주셨고 치즈는 서비스로 넣어주셨습니다. 와, 도전하면서 국물 딱 한 입 먹자마자 이거는 밥이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우와. 불맛 장난 아니야. 진짜 맛있는데? 여기에 볶음김치 딱 올려서 저는 밥이 너무 좋아해요. 두부 올리고 김치 올리고 와
김치 올리고 여러분 한 입만. 어? 여러분 마지막 한 입만. 와. 아, 볶음밥 진짜 맛있다. 네, 좀 차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배가 좀 차셨는지 모르겠네요. 아, 집가서 먹으려고. 농담이고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짠! 트러플 짜장찜닭 4인분 도전 먹방을 해보았는데요. 도전 먹방은 언제나 떨리는데 이렇게 손쉽게 성공할 줄은 몰랐습니다.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허겁지겁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시키는 시간도 주셔서 적당히 시켜서 먹어서 입천장도 안 뛰고 잘 도전을 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볶아먹은 볶음밥도 진짜 맛있었어요. 추천 꼭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촬영하고 편집 혼자서 하다 보니 영상에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말리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다음에 뵐게요. 안녕. 뿅.